찬동 이차시요. 아, 아멘. 제가 5월 달을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어,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는데 이제 준비가 좀 부족했던지 어, 사실은 이제 4주 정도의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절이라서 워낙은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순종, 두 번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사랑, 세 번째가 은혜, 네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는데 올해가 부활절이 빨라지면서 이게 모든 게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좀 빨리 우리가 기념하게 돼서. 오늘은 그 오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은혜보다는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은혜를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또 5월이 4주가 아니라 5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시리즈를 더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 중입니다. 아, 니처럼 뭐가 이렇게 계획을 해도 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우리의 인생에 많은데, 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행복한 가정, 아,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시고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아무도 행복을 꿈꾸지 않거나 축복을 받아 기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대하고 바라는데 이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고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사실은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어, 많이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을 좀 돌아보았더니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던 그 때의 모습은 그리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딱히 막 불행한 가정이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가정이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 누리지 못했던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그 전에는 늘 행복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던 그 당시 저희 부모님들은요. 대한민국 평균 이상 소득보다는 훨씬 많고요. 상류 사회의 삶보다는 밑에인 그렇다고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잘 살던 그런 삶을 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를 살수 있었기에 저는 이제 음악 가족에서 는 제외됐지만 저를 제외한 누나들은 명문이라는 뭐 서울예고라든지 서울대학을 보낼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형도 서울예고 나와서 어. 연대 음악가를 기악가를 졸업할 수 있는 뭐그 정도의 어, 축복을 받았던 가정이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저의 어머니가 늘 저를 볼때 굉장히 그 한심하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고졸도 아닌 검정고시 출신이 우리 집에서 나왔다고. 사실 교육자 계셨던 아버지도 힘들어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늘 아, 제 같은 돌연변이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라고 하면서 이건 분명히 김씨 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제 아버지를 도매급으로 넘기시고 저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신경질이 이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집안이 망가진 것으로 늘 돌리시면서 언성 높이며 사시는 것을 늘 듣고 자랐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실패로 아 어, 하루 아침에 쫄딱 망했는데 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은 다 망했는데. 어, 집안 전체가 가진 기술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당시에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어, 특별히 큰누나는 이미 유학을 나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뭐 지금 현재 목사 사모가 되신 우리 작은 누님, 열심히 레슨을 했고요. 저희 형님도 열심히 레슨을 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10년 안에 아버지가 빚지신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힘들었고 그 힘들게 일하시는 것 때문에 늘 싸움이 잦았고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을 찾아 오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요 어, 만나기는 교회에서 만나셨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을 기억해 보면 정말로 나이롱 신자. 신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젊은 남녀가 눈 맞아서 결혼하고 그다음부터 교회 발 끄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20년 정도 넘게 교회 생활을 끊고 사시다가 이 작은 누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믿게 되고 형이 믿게 되고 아버지가 믿게 되고 큰 누나가 믿게 되고 이제 맨 나중에 어머니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저희들을 이제 그 이상으로 공부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셨어요. 특별히 한 명도 외국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 후에 우리 사 남매는요 모두 독일에서 두 명, 미국에서 두명 유학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명 네 모두 부모님의 도움 하나 없이 모두 학업을 마치고, 저를 제외한 모든 3명의 형제가 한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저희 남매는 이것을 저희가 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순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의 도움에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고 했지만 그 순간을 걸어갈 때 어렵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학업을 또 특별히 외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저희 가정이 축복이 되었던 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눈물 흘리는 시기에 가슴 아파하던 시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고백한 그것을 참 저희가 잘 배웠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곧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삶 속에서 저희들이 느끼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또한 것도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요 저희 가정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경험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서 믿는 자에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위로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날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소리치며 싸울 수도 있고요 화를 내고 저주하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아는 사람은 삶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하죠 근데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순간에 참지 못해서 부르르 떨며 화를 내고 할수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 무엇이 옳은 것인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래, 내가 주님을 닮아 참았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 이것을 용서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놓아놓고 비춰보며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며 제어하며, 주님의 의견을 구하며, "주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을 받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아직도 분이 남아 있지만,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제가 용서합니다. 주님이 참으라 하시니, 주님이 인내하라 하시니, 주님 제가 참겠습니다. 주님이 환영하라 하시니, 주님이 감싸주라 하시니, 주님이 포용하라 하시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바뀌, 변화가 되어지죠. 서로를 책임 추궁하는 거에서 맡겨집니다. 당신이 잘못해서야.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잘못을 추궁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니 주님이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모두 주님께 맡겨 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마음적으로 동의되어지고 생각적으로 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맞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알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되면 좋은데 한 번은 잘될수 있는데 그두 번째는 또안될 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부터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설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가정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믿는 것으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삶 속으로 들어와 내 영안으로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한대요, 저를 보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너희는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서 축복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주님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 없이는 우리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없고 그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길 속에서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깨달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이 망했던 것이요 주님을 모를 때는 그게 저주며 불행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축복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재산을 잃고 망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 당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집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시간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사업을 쫄딱 망하고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컸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실련이 우리 가족에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려움이 바로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움도 주님을 인하여 능력 주시는 자를 인하여 축복으로 변화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to make replete,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요 가득 채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득 찬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가득 찬 것을 그 충만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득함을 보고 체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그 성소 안에 지성,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향을 피우겠습니다. 향이 착 피어지면 뭐가 나죠?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연기가 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했고요. 연기가 이렇게 차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냄새. 그 향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충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 성령이 이전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온전한 기도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또 계시록에서 분향단의 향기를 성도의 기도라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거는 아마도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 찬송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주님이 내 옆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고 경험한다라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가정, 성령의 충만이 가득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며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모든 것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이런 동일한 축복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 가정, 그런 축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어, 구하실 때그 응답을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지혜를 구하고 삶의 대처법을 바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변했으니 옛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접근할 때 해결 방법이 있을 거고 그 해결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묵상하지 않아요. 왜옛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때 새로운 지식을 지혜로 삼을 때 해결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옛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고지신이란 말은요, 옛 것을 공부하며 새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 성경의 말씀은 아닌데요.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는 코사성어입니다. 말씀이 옛것이긴 하나 지금 공부하면 새로운 것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2000년 이전에 주신 말씀이나 오늘 읽고 묵상하며 거기서 새로움을 깨닫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거기서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면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력. 옛 것을 공부하며 자신에게 체화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새로운 것이 내 것으로 경험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경험됐으니 이제 어떻게요? 해 내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도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지는 사람도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도 온고지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그 새로운과 생명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꽃이 새겨놓고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겠죠. 그삶 속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니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서 여러분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이벽 모든 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님의 얼굴로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보므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한 번이라도 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온고지신과 조금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문지학이라는 말인데요. 남의 물음을 대답하기 위해서 익혀두는 학문. 그러니까 참된 깨달음은 없는 학문이에요. 즉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외운 상태에서는 남을 가리킬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체화되지 않은 지식은 바로 피상적인 학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이것을 대입해 보면요. 듣기는 듣되 보기는 보되 이해하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더 쉬운 말로 하면요 이렇습니다 짜장면을 먹어본 사람과 학습으로 짜장면이 뭔가를 배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먹어 본 사람이 그 짜장면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런 말이죠. 우리 가정에는요, 대부분의 가정에는요, 성경책이 적어도 한 권은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읽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읽는다고 해서 만약에 지식의 습득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저 지식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새로움, 생명력 그 은혜 성령의 충만을 공급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 주님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는 서로에게 복종하고 주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19절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모든 것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좋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충만으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받은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록하겠습니다.